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이벤트 진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벤트로 받은 제품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중간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작성해 주셨는지 보면서 잘 써주신 분들은 제가 FW 시즌에 또 선물을 드려야지. 자, 그럼 저희 구독자님들의 후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누군지 볼까? 라오라오님의 러프넥 블로퍼 리뷰입니다. 신발 후기이니만큼 신발 잘 보이라고 반바지랑 매칭해주셔서 너무 좋다. 블로퍼이니만큼 클래식한 느낌을 은근 살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아, 전체적으로 저 가방, 데님 가방까지 너무 스타일링 센스가 좋네요. 어머, 그리고 조만간 신발 문화 이벤트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온실 너무 따뜻해. 아, 내가 이러니까 온실 못 잃어. 다음은 도냥님. 저희 오버스 프로필 사진 이벤트 당첨자분이신데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랑 비슷하게 흰 셔츠룩에. 어머, 근데 배경 색깔 고를 수 있었던 거였어? 포카리 포카리 하잖아. 요 이벤트 취지가 지금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자였는데 잘 기록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 10년 뒤에 이거 꺼내면서 내 생각 한번 해줘야 돼. 잘하고. 다음은 우리 쭌디터. 아, 저희 팀원들은 사실 잘 안 뽑아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너무 갖고 싶다고 하길래 뽑아봤더니, 아씨, 말라미,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야. 그래도 우리 쭌디터 뭘 좀 알아. 제품 컷 이렇게 자연광 받으면서 찍으면 제품이 더 빛나. 그리고 짜식 코디 조금 신경 썼는데 얘 출근할 때 좀 추리닝에 좀 쫓아가게 다니거든요. 오씨, 필카 감성까지 썼는데 워낙에나 옷을 좋아하는 친구라 이렇게 근접샷까지 연출된 거, 좀 보람이 있긴 있다. 그거 당분간은 또 안 돼. 다음은 저희 온실의 귀하디귀한 여성 구독자님이세요. 포비니님. 일단 룩들이 나랑 다르다. Well, it's a big show. 양말 매칭해주신 것도 귀엽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닐을 입었는데도 사랑스러워? 제가 평소 자주 안 입는 스타일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좋네요. 저희 온실 떠나지 말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다음은 필콩님. 네, 맞아요. 사심 가득 담겨서 선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리뷰를 해주셨을까? 배경이 헬스장인데? 저 기대해도 돼요? 확실히 운동한 몸이라서 그걸 뽐낼 수 있는 티셔츠를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네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지방이 저렇게 없을 수 있지? 아, 그리고 아마 이런 것까지 기대 안 하고 드린 건데 저 기대해도 돼요? 새끼 뭐야? 다음은 미니멀 바이언님. 평소 좀 힙하고 캐주얼 룩을 많이 입으시는 분인데 우마몽 당첨시켜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실까 궁금했거든요. 어머, 자켓 당첨되셔서 바지를 구매하신 거예요? 아, 또 이런 정성이 있으면 또 나중에 뽑을 수밖에 없잖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굉장히 제품 디테일도 자세히 남겨주신 것 같아서 정성이다. 아, 전체적으로 코디 너무 좋네요. 제가 코디했던 스타일과 다르게 캐주얼한 느낌 물씬 내주신 것 같아요. 캡이랑 가방의 컬러 매칭 좋고, 그리고 뮬을 신어주셨는데 밑창까지 블랙이라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야. 아, 근데 맨살 가디건 해주셨네. 요 우마몽 셋업을 요렇게 입어도 예쁘네요. 사진도 너무 귀엽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어주세요. 다음은 미니니님. 확실히 카페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신 분들은 평소 스타일을 좀 알기 때문에 요거 진짜 야물딱지게 잘 입으시겠다 하는 느낌으로 뽑기도 하거든요. 미니니님이 딱 그 케이스였는데, 어머, 원단감 보라고 자연광에서 영상까지 찍어주신 거야 지금? 나 설레게? 어머 어머, 코디가 몇 개야. 제품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번 코디를 사진을 찍어주시면, FW 시즌 우리랑 함께 합시다. 다음은 뽕메이커님. 요분은 나이대가 좀 어리신데 제가 좀 MZ세대 감성을 요분한테서 좀 많이 받아요. 잘 어울리게 입었다. 그리고 배경이랑 진짜 너무 나이스한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이쁜 사진으로 마무리. 이 멘트까지 너무 귀염 부탁해. 키미야, 정신 차려. 너보다 훨씬 어려한데.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다음은 말짱 도르묵님. 어머, 직접 이렇게 편집까지 해주셨구나. 무슨 매거진 같잖아. 야, 노드 아카이브 셔츠 요거 분해놨죠.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배워가는 느낌 너무 좋네요. 다이아 패턴을 작가들아 부르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었네요. 아, 이런 거 진짜 뿌듯하다. 아무래도 제가 제품을 리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돼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남겨주는 후기가,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저도 배워가니까 이런 표현력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그리님. 저희가 추천했던 목걸이인데 아쉽게도 이 제품 현재 품절 상태라고 하네요. 야, 이 제품 가격도 좋고 예뻤는데.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녹여주시는 것도 좋네. 한잔 하러 가셨네. 아, 이렇게 후기를 보면서 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나아님. 그라더스를 받아가신 분이군요. 그라더스 원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아, 그라더스 매장 직접 방문까지 해주셨구나. 글 쓴 양이 정성이 진짜 가득해서 감동이네요. 아, 제품컷 미쳤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보고 배워요. 다양한 룩들의 그라더스 신발을 활용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오, 엄청 많아. 아, 사진을 원래 잘 찍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니까요, 제가. 어, 팀보타 타마림 저도 갔었는데. 와, 미쳤네요. 감성 포토까지. 나은님 FW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되는 카페 이벤트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실까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잘 입고 신고 써주시는 구독자분들 모습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뿌듯하다. 저희 이제 다가올 FW 시즌에도 이벤트 많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질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아, 체했어. 오늘 영상 찍느라 힘들었어.